가을이 오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해가 또 서서히 기울어져 가면서 우리도 또한 살씩 더 먹게 되네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이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이제 건강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5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중에 우리 또 오복 중에 하나라는 치아가 또 더욱 건강해야지만 또 맛있는 거 먹고 또더 소화 잘 시키고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저도 재작년부터 이제 그 치아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하고 이제 치과 치료를 많이 받고 치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또 우리 또 귀한 알레그리아라는 친환경 치약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입속으로 넣었다 뺐다 이제 하는 게 치약이잖아요. 이제 치약들이 화학 성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또이 알레그리아라는 제품은 순수 이제 국산 제품이래요. 국산 제품으로서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잇몸 질환 예방 치약으로 인정받은 그런 치약이랍니다. 이 제품이 왜 좋은가 제가 한번 또 공부를 했죠. 이 독성 텍스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외국 유명 제품이랑 우리 이거 알레그리아 제품이랑 같이 독성 테스트를 한 이제 결과물이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물고기를 어항에 놓고 이 알레그리아 치약이랑 그 외국 유명 제품 치약을 똑같은 양을 넣어두고 이제 물고기를 넣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한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 알레그리아 이 치약을 넣은 어항에서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외국 그 유명 회사 제품이 들어간 그 어항에서는 물고기가 네 마리가 죽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을 만큼 안전 치약으로 인정받은 알레그리아 치약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나이 들면서 잇몸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든 기관들이 약해지듯이 잇몸도 약해지고 그런 만큼 또 좋은 제품으로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도 그러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비싼 거다 해주고 다 해주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는 막 아끼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습니다. 또 이게 기존의 하얀색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깬 색깔이 이렇게 제가 짜봤거든요. 이렇게 까매요, 까매. 아주 까만색은 아니고 짙은 회색. 치약의 신개념 치약이에요, 정말. 그래도 이게 닦아보면 그렇게 까맣게 이렇게 까만 거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까만 거품은 나오지 않고 약간 연한 회색 정도의 거품이 나오는 그런 독특한 치약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이 알레그리아 제품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찌 뭐 잇몸 치약, 뭐, 시린니, 뭐, 이런, 모든, 그, 인정을 받은 것과 더불어, 특히, 이제 잇몸 질환 예방 치약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신뢰가 가더라고요. 21년도 혁신 상품 서울 어워드에서 우수상을 받을 만큼, 상품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 제가, 믿음이 가서 한번 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몸 입속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또 천연 물질이 굉장히 친환경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천연 방부제를 사용한다네요. 자몽 종자 추출물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상품을 더잘 개발해낼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대기업 제품이라고 전부 좋은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특하고 또 기능성을 인정받고 또 아이디어 제품들이 톡톡 튀는 제품들이 중소기업 제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중소기업들에게 갈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도 좋은 제품들을 선별할 수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보다도 잇몸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또 잇몸 치료 잘 받고 또잘 먹고 그래서 또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요즘 분들은 다 현명한 분들이니까 좋은 선택 하실 거예요. 오늘도 저 영상 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치아 건강 유지 잘 하셔서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